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강원 창업 너어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대박. 이제 사람들이 대박 좋아하죠. 대박 창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들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원을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뭐 이제 자기가 어디 뭐 한의원인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도 이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면 굉장히 자기는 잘할 것 같아. 대박이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아주 그 힘차고 활기차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 앞에 뭐 잘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기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세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뭐 당연히 그 결과 한 만큼 잘 되는 게 세상 이치니까 잘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은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1970년도, 1980년도 요때는 산업사회라 그럽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죠.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냉장고 만들고 TV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면 다 팔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뭐 TV가 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저 판매 사원들이 이제 한 손에 테레비 들고 뭐 등등에 등에는 냉장고 이제 메고 이쪽에는 전기밥솥 해가지고 뭐 팔러 다녔다. 뭐 그만큼 잘 팔렸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80년도 때는 모든 게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면 다 됐어요.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넉넉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뭐 군가게를 차려도 잘 됐습니다. 국수집을 차려도 잘 됐습니다. 뭐든 하면 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렇게 팻말에다가 적어놨죠. 근면하고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1970년도, 80년도 때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합니다. 모든 게 능력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거 해가지고 돈 됐다 그러면 그 옆에 뜩뜩이 막 붙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요런 업종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이제 비슷한 업종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꼬시래기 치살 뜯어먹듯이 이제 같은 업종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 중에서 뭐 완전히 자금 많고 그다음에 끈기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이쪽에다 상권을 만들었다 그래도 경쟁 업체가 금방 들어와가지고 뭐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그 지금은 뭐든 대박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세상이 이제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빨리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뭐 제약이나 규약 이런 것도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담뱃집 여기 담뱃집 내고 나면 이제 일정한 거리 동안은 담뱃집을 안 내줬죠. 그리고 인삼 가게도 이제 전매품 이런 거는 여기 내고 나면 일정한 가게 동안은 전매품을 안 내줬습니다.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는데 지금은 수입 담배, 마트, 편의점 온 천지를 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 영역을 그거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렸다 그래도 이거 목 좋고 이 동네는 뭐 이런 이제 업종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샵에, 여러분 가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 인터넷 쇼핑몰로 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걸 생각하고 건강원을 오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막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건강원 자기가 뭐 나는 한의원에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약초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저쪽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꿈을 꾸지만 그런 대박 창업이라는 없다.
그런 대박 창업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그분 앞에서는 저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에 차 있는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차마 길을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그 대박 창업은 또 없다 이런 거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 대박 창업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대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금강원을 내가 이제 차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목 좋은데 권리금 주고 크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뭐 시설비 그다음에 기계 같은 거 막 의리의리하게 차리면 성공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이제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이면도로로 가더라도 아예 목 좋은 데 가가지고 차를 주차 못하는 것보다는 이면도로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골목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기계 이제 이 탕하는 기계들은 되게 비싸죠. 그거 뭐 열 대 스물 대만 촥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대 놔두고 야무지게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 저 상담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무지게 그 한 대 기계라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밤 새도록 계속 돌리게 되면 오히려 더 돈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고객한테 최고 무조건 뭐니뭐니 해도 고객입니다. 고객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고객한테 그걸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공부를 하고 또 내지 그걸 준비를 하고 또 뭐 그걸 이제 이렇게 효과 좋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아다 보면 그게 대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대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면도로 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겨오죠. 그러면 요즘은 이제 다 SNS 세상이잖아요. 이제 이런 동영상 같은 것도 그 가게에서 만들면 돼요. 뭐 탁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막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는 이렇게 좋은 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온 고객 한테 여러분들 AS를 잘해야 돼요. 네, 그분들 뭐 이렇게 체질 같은 것도 우리는 체질이라 해봤자 이제 뭐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MRI니 뭐 CT니 뭐 이런 걸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 우리가 체질 보는 건 사주팔자 이제 음양오행이죠. 목화토금수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목이 한 몇 개 있고 화가 한 몇 개 있고 금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목이 많으면 목 체질, 화가 많으면 화 체질, 뭐 이제 금이 많으면 금 체질, 봄에 태어나면 봄 체질,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체질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아주 큰 틀이 하죠.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도 아니 그것도 여러분들 좀 성의껏 야무지게 사람들 설명해주면. 아니, 공감을 합니다.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여름 체질이고, 화가 많으니까, 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저, 인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거는 싫어하죠. 그거 다 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한테 금강원에 와가지고, 뭐, 의사들한테나 들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이나 말할 수 있는 그 저 높은 그런 수준 그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들으려고 그러면 한의원 가면 되고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생강은 뜨뜻한 음식이다. 논이 같은 것도 파극천이잖아요. 논이 같은 것도 굉장히 뜨뜻한 음식이다. 니는 몸에 사주를 또 보니까 화가 많아가 논이보다는 차라리 알로에가 좋겠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 줘도 그게 금강원이 해야 될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이에요. 이제 그런 걸 잘 음식의 이건 뜨신 음식인지 차가운 음식인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네 체질은 니는 봄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고 이런 것만 설명 잘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고객이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쌓아 나가면 그게 어느 날 대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소개하고 단골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해야 대박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이제 그런 대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그건 맞아요. 맞는데 목 좋은데 그다음에 뭐 그한데 이래가지고 대박 될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사를 넘가할 수 있습니까? 한의사를 넘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예, 학교에서도 뭐 6년씩 이렇게 우리가 4년 대학 다닐 때 그 사람들은 6년 다녔잖아요. 훨씬 더. 그리고 또 졸업해가지고 뭐 인턴 레지 해가지고 10년씩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들을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논이가 뜨신 음식이다. 그 다음에 뭐 저 알로에가 찬 음식이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왜? 그거는 자기들 그 전문 분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강원에서 뭐 하는 거 해봤자 빤하잖아요. 뭐 이제 고기 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식품 도감 뭐 이제 그런 관련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파는 그 저 이런 거에 대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라도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막 설명하다 보면 고객이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이구나. 내가 믿고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뭐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러면 야,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네. 이래가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빵을 내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저 돈 들여가지고 TV 광고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그거 저 유선 이제 이렇게 그 유선 광고하고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고 뭐 이렇게 뭐 신문에다 내야 돼. 손님 안 옵니다. 그리고 찌라시 천장 뿌리고 싶죠. 전화 한 통 옵니다. 전화 한 통. 그래 그런 거는 대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차곡차곡 해나갈 때 대박 창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 창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